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바로 내일 새벽 운명의 AFC 아시안컵 4강전 경기를 펼치게 되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9년 만에 아시안컵 무대 결승전에 오르면서 정말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4강전 경기를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내일 새벽 2023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요르단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87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체로 분류되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는 E포트에 포함이 되면서 나름 복병으로 꼽히는 팀이기도 하고 이번 대회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에게 4-0 승리, 이라크 대표팀에게도 3-2 승리,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우리 대표팀과도 거의 이길 뻔한 무승부 경기를 펼치는 등 요르단 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4강전에 진출해 그야말로 팀 분위기가 쾌조해 있는 만큼 조별 라운드에서 요르단에게 상당한 고전을 펼쳤던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는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김민재 선수마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자원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4강전 경기를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패퇴하여 단숨에 흥미가 떨어졌다. 시합을 보면 이란이 제일 강할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과 이란의 결승전이 될 것 같다. 한국이 그냥 부럽다. 어느 나라를 만나도 전력을 다해 승리만을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는 훌륭하다. 가능하다면 한국 대표와 싸우는 일본 대표를 응원하고 싶었다. 한국도 힘내. 일본이 패퇴한 이상 이제 한국을 응원할게. 나는 감정적으로 중동계 측에서 중동팀들끼리의 결승전은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뭘 해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진 것 이상의 실망을 주었듯이 이기든 지든 실망을 주는 내용의 경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일본이 영원히 목표로 하는 팀. 호랑이다운 강인한 멘탈을 존경한다. 일본 대표에게 없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팀. 정말로 보고 즐겁겠다. 한국의 우승을 축하해. 김민재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의 전력, 특히 수비 능력은 대폭 다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격 능력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어 이번 대회 톱클래스다. 개인적으로 한국과 이란의 결승전을 보고 싶다. 앞전에 8강 호주전, 한국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선수든 기백이 보여서 두근두근했다. 손흥민이 PK를 따냈을 때는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다. 축구는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즐겁다. 이번 일본에는 그 매력이 없고 유감이었지만 대신 한국을 응원한다. 일본 몫까지 최선을 다해라. 솔직히 클린스만 감독의 공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결국 한국은 90분 경기로 이긴 것이 바레인전뿐이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가장 피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냥 아저씨. 골이 터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 좀 귀엽긴 한데 한국처럼 이렇게 이긴 팀들은 간혹 기세가 올라서 우승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 결승까지 갈 것이다. 한국 대 이란일 듯 일본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이길 수 있다. 이 집념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잘 못하더라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지난 월드컵에서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이겼지만 결국 한국과 같은 결과를 얻었었다. 난 올림픽이 기대된다. 솔직히 한국은 우승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일본이 너무 초라해서.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이 가장 강하다.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이 우승이다. 한국이 우승할 것이다. 확실히 이번 대회 일본은 한국과 어디가 다른지 제대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등등 거의 대부분 일본 축구 팬들이 요르단 대표팀과 만나는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고 결승전 매치업이 한국과 이란의 대진이 될 것이며 정신력이 강한 한국 대표팀이 우승할 것 같다는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보다 더 강한 상대들인 사우디와 호주도 집념으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경기도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결승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내일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